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쉐보레 올류말리브 1.5 터보 LTZ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8년식, 주행거리는 2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우선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1인 신조로 엔카 진단받은 무사고 차량이고요. 연식 대비 아주 짧은 키로수 보유하고요. 신차급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차량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보실게요. 엔카 진단 무사고 차량 확인되시고 전면 유리에 스폰지 크랙 없는 깔끔한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본넷도 쭉 따라오시면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스폰지 크랙 전혀 없는 깔끔한 상태이고요. 그 밑으로 범퍼도 네, 깨짐 없이 관리 상태 좋습니다. 전방 센서 있고요. 측면 보실게요. 네, 측면 제일 먼저 휠 상태 보시면 매우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네요. 앞쪽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네, 앞쪽 4.85로 55%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사이드 미러 보시면 여기 살짝 붓터치 있습니다. 다음에 도어도 쭉 보실게요.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스크래치, 문콕 전혀 없는 깔끔한 상태고요. 이 차량 반사 세팅되어 있네요. 다음으로 2열 휠 상태 보시면 링크 쪽에 생활기스 조금씩 있습니다. 뒤쪽도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네, 뒤쪽 6.54로 75%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 보실게요.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요. 반대쪽 테일램프도 스크래치 깨진 전혀 없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관리 상태 매우 좋고요. 트렁크 실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공간 보시면 생각보다 매우 넓고요. 깨끗하게 유지도 잘 되어 있는 거 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 2열 휠 상태도 네, 매우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네요. 도어도 쭉 보실게요. 네, 스크래치는 없지만 이곳에 살짝 문콕 있네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사이드 미러 보시면 역시나 스크래치 없습니다. 다음 보조석 앞쪽 휠인데요. 네, 앞쪽 휠도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었네요.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탑승해서 시동 걸었고요. 계기판 보시면 24,565km 주행했고요. 경고등 또한 점등되지 않았습니다. 핸들 보실게요. 핸들 보시면 뒤에 음량 버튼 조절 가능하시고요. 음성인식,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전석과 보조석 전동 시트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도 탑재되어 있네요. 이제 위에 보시면 ECM 룸밀러와 네, 하이패스 잘 작동하고 있고요. 블랙박스 있습니다. 더 위에는 썬루프 되어 있고요. 네, 작동도 버벅거림 없네요. 아래 보시면 내비게이션 매우 깔끔하고요. 후진기어 넣으면 네, 후방 카메라 역시도 매우 깔끔합니다. 운전석과 보조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양옆에 들어가 있고요. 듀얼 프로토 에어컨이에요. 다음에 기어 밑으로 쭉 보시면 전자식 파킹 있습니다. 이제 2열로 이동해 볼게요. 네, 이제 2열 탑승해 보았고요. 제일 먼저 공간 진짜 매우 넓습니다. 그 앞에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다음에 옆쪽 보시면 뒷자리 양쪽 다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가운데에는 컵홀더 양쪽 다 이용 가능하시고요. 이제 엔진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다음에 엔진 쭉 보실게요. 네, 쭉 보시는 것과 같이 유유한 점 없이 매우 깔끔하고요. 그 옆으로 민각수 적정량 잘 차 있습니다. 엔진 소리 역시도 매우 일정하네요. 네, 이제 하부 점검 전에 스캐너와 성능 기록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서 엔진과 미션 상태를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상태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엔진 쪽 고장 코드 감지 안됨을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실시간 엔진 구동을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 값이 정상적인 수치 범위 안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이제 하부 점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좌측 편마모 상태 매우 좋고요.
그 앞으로 현관장치에서 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 부식 하나 없습니다. 반대쪽 보실게요. 네, 반대쪽도 편마모 좋고요. 그 앞으로 현관장치에서 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 부식 하나 없네요. 이제 앞쪽으로 쭉 따라오시면 배기라인 또한 매우 좋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도 미션 쪽인데 쭉 보시면 네, 노유 한 점 없이 매우 깔끔하고요. 반대쪽 엔진도 보시면 네, 노유 전혀 없습니다. 앞쪽 우측 편마모 상태 좋고요. 등속 조인트 부트도 찢김 갈라짐 전혀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좋습니다. 등속 조인트 부트도 찢김 갈라짐 전혀 없는 거 카메라에 담아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하부 점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와 함께 쉐보레 올뉴 말리브 1.5 터보 LTZ 모델 살펴보셨는데요. 우선 이 차량 엔카 진단 무사고 차량에다가 내 외관 하부 역시도 매우 완벽하게 관리 잘 되어 있어서 신차급 컨디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차량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